산업 현장에서 점탄성 유체, 특히 플라스틱 산업에서 점탄성 유체 유동성에 대한 지표를 삼는 게 흔치 않습니다. 기존에 주로 MI라고 하는 멜트 인덱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가령 ASTM이나 또는 ISO에서 뭐 기계적 물성 외에 유동과 관련된 지수로는 요 MI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바닥에서 쓰는 유동성에 대한 지표고, 이거보다 고급스러운 게 이제 점도, 그 다음에 더 고급스러운 게 일종의 점탄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MI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측정 방법은요, 아까 캐필러리 점도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리서버를 두고요, 리서버에 이제 펠렛을 넣고 어느 정도 녹인 다음에 추를 달아준 다음에 그 온도에서 추를 달아주면 지정된 이제 ASTM에 지정되어 있는 무게의 추를 달아주면, 그러면 이제 액체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정도 가중을 받으면 이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몇분 동안에 몇 그램 흘러내렸느냐 하는 걸 갖고 이제 숫자를 지표를 삼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MI가 얼마냐 하는 건데, MI가 크면은 유동성이 더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쇼레이트를 정의하는 캐필러리에서 쇼레이트가 Q 유량하고 비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단위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사실은 그 MI는 그 점도에 대한 지표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오히려 쉬어 레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물리량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인데, 물리량은 아니죠. 인덱스인데, 쉬어 레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MI 나누기 로가 이 유량과 관계 있는 유량의 단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파이알 3승분의 4Q 잡아보면 그게 이제 쉬어레이트가 되기 때문에, 캐필러리 플로우에서 얼추 쉬어레이트 값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MI 값을 알면은 MI 값을 알면은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쉬어레이트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양이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조금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얼추 제가 이제 기존에 보급돼 있는 MI 측정 장비들의 그 치수나 실험 조건들을 분석해 보면, 얼추 MI가 의미하는 바는 얼추 쉬어레이트가 2 정도 될 때, 2퍼세크 정도 될 때, 그때 누가 더잘 흐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가이드를 주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물성들이 몇개 있는, 비스커스 커브들이 있는데, 쉬어레이트 2 정도면은 얼추 여긴 거죠. 지금 세 개의 수지가 있고요, 각각의 MI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MI가 같은 두 개의 수지는 쉬어레이트 2일 때 점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정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MI가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MCP라고 하는 애는 그 쉬어레이트 2일 때 아까 두 개보다는 점도가 좀 낮죠. 그러니까 그더잘 흐르는 거죠. 그래서 MI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점도 커브는 이 쉬어레이트 넓은 스펙트럼 하에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가공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도 외에도 뭐 탄성이라든지 노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작용하고, 또 온도의 함수도 온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데, 이것만 갖고 점도만 갖고도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 MI 갖고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수지들이 많이 다르니까 특이한 점이 없으면 아주 이제 다른 노말이나
템퍼레이처 디펜던스 같은 데서 아주 특이사항이 없으면, 또는 지금 다 폴리에틸렌들인데 다 폴리에틸렌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수지가. 그런 경우라면 지금 요 LDPE가 점도가 워낙 다른 애들보다 낮기 때문에 높은 슈어에서 작업성은 가장 좋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뭐그 스트레스에서 노말 성분들도 이런 것들이 수지가 정해지면 서로 비슷한 영향들을 받거든요, 구조에. 그러니까 가령 온도 디펜던스도 굳이 비스코스티와 노말이 너무 전혀 다르게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수지의 종류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지금 그세 개의 수지 중에서는 요 LDPE가 가장 사출할 때 작업성이 제일 좋을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출의 경우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른 또, 그 변수들이 존재하거든요. 가령 뭐, 냉각 라인의 설계에 따라서 또 수지들이 온도 센시티비티가 서로 다르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점도 비슷한 폴리에틸렌 구조 하에서 점도 차이가 많이 나니 이제 얼추 조심스럽게 LDPE가 작업성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MI 기준으로 보면 요 MCP가 MI가 가장 높으니까 유동성이 가장 좋아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MI는 하나의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MI를 가지고 트러블슈팅 하거나 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백전백패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MI가 우리 수지가 이 수지가 MI가 더 높은데 왜 사출을 해보면 작업성이 떨어지느냐, 생산성이 떨어지느냐, 유동성이 떨어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MI는 그 사출의 작업성, 생산성, 유동성과 실질적으로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차이가 많이 난다면 MI가 높은 애들이 구조가 비슷하다면 이제 같은 내가 우리 가령 우리 같은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 그러면 비슷한 종합 방법으로 그러면 개형이 비슷할 때니까 그럴 경우는 이완 오더 이 정도에서 결정된 점도가 낮은 애가 높을 때도 점도가 낮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MI는 좋은 평가 지표는 아니다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온도 의존성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게 Shear sensitivity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Shear sensitivity. Shear thinning의 정도죠. Shear,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 굉장히 실용적으로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런 커브와 이런 커브가 있으면 점도가 작업성이나 물성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또는 트러블슈팅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수지와 이런 수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Shear sensitivity, 기울기, shear sensitivity. 예, 그 다음에 또 온도 의존성, 온도에 대한 dependence. 아까 온도 dependence는 Arrhenius 타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activation energy가 온도 dependence의 sensitivity를 결정하는 거죠. Shear sensitivity, 그다음에 요 activation energy, 그다음에 shear rate 함수로서의 점도, 또 frequency 함수로서의 G prime, 그다음에 또 shear rate 함수로서의 normal stress 이런 정보들이 합쳐져서 이제 조금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뭐 모든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스파이럴 테스트라는 것도 합니다. 실제로 사출해서 이 모기향 같은 시편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금형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어떤 애들은 여기까지 가고 하면 그만큼 더 유동성이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조그만 실험용 금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얼만큼 더 많이 갔느냐는 걸로 비교하는데, 가령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 우리가 원하는 생산에서 필요한 금형은 또 스케일이 다르고 또 설계가 다르고 속에 냉각 라인의 설계도 다르고 유로도 또 이거랑은 전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마음 놓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 이상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유동거리가 더 나왔다고 우리가 큰 대형 값비싼 금형을 이용해서 큰 사출물을 만들 때 유동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크미터를 통해서 토크를 측정하는 장비들도 있죠. 이것도 은근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은 지금 블레이드가 있고요. 여기 양쪽에 블레이드가 하나, 두개 있고, 걔네들이 돌면서 이 공간에 주로 이제 그 원료를 집어넣고 컴파운딩은 랩에서 소량 샘플로 뭐한 30g 내외로 컴파운딩하는 믹싱하는 장치죠. 이거는 그럴 때 여기에 수지 온도 컨트롤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이 믹서 믹싱 유닛에 회전할 때 걸리는 토크를 측정해서 토크를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가령 고체 파우더나 펠렛들이 있고 시간에 따라서 돌기 시작하면 처음에 당연히 토크가 확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되면 토크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겠죠.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얘의 그 일종의 컴파운딩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민감한 부분이 브룩필드 점도기 부분입니다. 브룩필드 점도기는 일종의 비커에 그 임펠러를 도갖고 액을 채우고 돌려서 거기에서 걸리는 부하를 토크죠. 기본적으로는 토크를 측정해서 점도를 환산해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소위 잉크 슬러리 페이스트 입자계 소재를 다루는 모든 회사의 품질 관리 항목입니다. 주로 셔레이트가 주어져 있을 때 특정 RP, 주로는 셔레이트보다는 RPM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어진 RPM에서 RPM 값을 몇 포인트 바꿔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어진 RPM에서 그때 비스코시티가 얼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마치 그 MI하고 유사한 일종의 인덱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도라고 하는 거는 물성입니다. 물성인데, 지금, 여기 브룩필드 점도기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 유동장은 전혀 심플 시어 플로우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유동장입니다. 아주 복잡한 유동장. 그 유동장에서 어쨌든 뭔가 토크를 감지할 수 있으니 그거를 적절히 환산을 해서 점도 값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이걸 쓰는데 사실은 이 점도는 이제 구조에 민감한데 입자계 수지들은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 6장에서 또 사례를 보겠지만 입자계 재료들은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브룩필드 점도계가 다루고 있는 설정되어 있는 요 RPM 범위에서는 유동장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빠른 시어가 가해지는 조건이기 때문에 구조의 민감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슬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럴 때그 슬러리에 브룩필드 점도를 내면은 항상 큰 변화 없이 그 스펙 상한과 스펙 하한 사이를 잘 만족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요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G'이나 이런 G'이나 이런 또는 비스코스나 이런 데이터들을 측정해 봤을 때그 낮은 프리퀀시, 낮은 시어에서 값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브룩필드 점도계를 가지고 품질 관리하는
그 회사들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의 품질이 전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브룩필드 점도계로 생산을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회사의 제품은 품질 수준이 결코 훌륭하다고 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역 강도라는 것도 인더스트리에서는 종종 씁니다. 이거는 익스텐션 프로퍼티를 재기 위한 건데요. 가령 용역 강도는 가령 이제 필름을 만들 때 용역 강도가 큰 애들이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더라. 일종의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캐필러리 점도계 하단에 이제 그 수지가 바깥으로 이제 배출이 되면 그 밑에서 롤을 감아서요.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점점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당겨주는 속도를. 그럼 점점 가늘어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포스가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이 너무 가늘어지니까 에러 바운드가 너무 커지고 결국에는 끊어질 수 있죠. 그럴 때이 최종값, 요거를 멜트 스트렝스라 그럽니다. 그이 값이 크면은 이제 그 익스텐션 유동에서 잘 버틸 수 있다. LDPE 같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기 편하니까 많이 쓰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너무 복잡한 유동 환경이고, 또이 경우는 특히 그 다이를 빠져나온 이후에 이제 냉각이 되잖아요. 온도 디펜던스도 많이 생기고, 또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복잡성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가이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점점 용융 강도 멜트 스트렝스를 측정하는 일들이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런 부분, 실제로 멜트 스트렝스를 측정하려면 익스텐션 오브 비스커스를 측정해서요, 우리가 스트레인 하드닝이 나온 애들이 용융 강도가 좋은 애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용융 강도가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이제 익스텐션 레이트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뭐 익스텐션 프로퍼티 익스텐션 유동 환경에서 잘 버텨주는 힘, 또 필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잘 버텨주는 힘, 또 그런 것들은 그 용융 강도보다는 익스텐션 비스커스를 통해서 요 스트레인 하드닝 거동이 발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일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유변 물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